이번 영상에서는 이 맛있는 고구마들로 만들 수 있는 맛 보장하는 고구마 요리 3가지 보여드릴게요. 브런치로도 온 가족 간식으로도 정말 훌륭한 고구마 요리 3가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고구마 3개는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고구마는 이렇게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고구마는 이렇게 작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고구마를 작게 잘라주시면 고구마가 더 빨리 익고요. 나중에 으깰 때도 훨씬 더 수월해요. 냄비에 물 4컵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찜기를 넣어주시고요. 자른 고구마를 모두 넣어주세요. 뚜껑을 덮어주시고 센 불에서 10분, 중불로 줄여서 약 6분 정도 쪄주세요. 고구마를 찌는 동안 야채를 손질해 줄게요. 당근 4분의 1개는 잘게 다져주세요. 양파 반 개도 잘게 다져주세요. 스팸 40g도 잘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젓가락을 쿡 찔렀을 때 부드럽게 푹 잘 들어가면 잘 쪄진 거예요. 고구마가 잘 쪄졌으면 불을 꺼주시고요. 모두 꺼내주세요. 고구마는 이렇게 뜨거운 상태일 때 으깨기 적절한 도구들로 이렇게 마구마구 으깨주세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다진 스팸과 야채들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잘 볶아주세요. 잘 볶아진 햄과 야채들은 모두 꺼내주세요. 으깬 고구마에 설탕 반 스푼, 소금 4분의 1 스푼, 볶은 햄과 야채, 후춧가루 약간 이렇게 모두 넣고 잘 섞어주세요. 계란 한 개를 깨뜨려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밀가루 4분의 1컵, 빵가루 한 컵도 준비해주세요. 고구마 반죽은 한입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짜잔! 이렇게 동글동글 귀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고구마 반죽에 튀김옷을 입혀줄게요. 동그랗게 만든 고구마 반죽에 밀가루, 계란, 빵가루, 이 순서대로 튀김옷을 입혀주세요. 벌써부터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제 튀기기만 하면 돼요. 튀김 전용 팬이나 냄비에 크로켓이 절반 정도 잠기게끔 기름을 부어주세요. 반죽은 집게로 굴려가면서 골고루 튀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다 잠길 필요 없이 절반 정도 잠기게 기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름을 붓고 예열해 주시는데요. 170도 정도 되었을 때 크로켓 반죽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빵가루 약간을 떨어뜨렸을 때 가라앉았다가 바로 올라오면 그때 반죽을 넣어주면 돼요. 반죽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반죽을 넣어주실 때에는 서로 붙을 수 있으니까 살짝 떨어뜨려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집게로 잘 굴려가면서 골고루 튀겨주세요. 이렇게 적당히 맛있어 보이는 노릇한 색깔이 되었을 때 꺼내주시고요. 키친타월 위에 올려서 기름기를 빼주세요. 키친타월 위에 올려서 기름기를 적당히 빼준 크로켓은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노릇노릇 정말 맛있어 보이죠? 바삭바삭한 식감에 고구마의 적당한 달콤함과 담백함이 어우러져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고구마 간식인 것 같아요. 고구마 4개는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겨 준비해 주세요. 고구마 4개는 빠르게 쪄지고 쉽게 으깰 수 있도록 네모나고 작게 썰어 주세요. 냄비에 약 물 4컵 정도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찜기를 넣어 주세요. 찜기 위에 작게 자른 고구마를 모두 넣어 주시고요.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10분, 중불로 줄여서 약 6분 정도 쪄 주세요. 중불로 줄인 지 약 6분 정도 되면 뚜껑을 열어 주시고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쿡 찔러서 다 익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젓가락이 부드럽게 잘 들어가면 고구마가 잘 쪄진 거예요. 잘 쪄진 고구마는 이렇게 그릇에 꺼내 주세요. 찐 고구마는 이렇게 뜨거운 상태일 때 자르게 주세요. 껍질을 벗겨준 사과 반개는 이렇게 작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두 스푼 분량의 견과류는 이렇게 작게 잘라주세요. 한 스푼 분량의 건 크랜베리도 이렇게 작게 잘라주세요. 으깬 고구마에 작게 자른 사과, 견과류, 건 크랜베리, 마요네즈 2.5스푼, 우유 2스푼, 꿀 1.5스푼 이렇게 모두 넣고 잘 섞어주세요. 완성된 고구마 샐러드를 접시에 예쁘게 담아볼게요. 완성된 고구마 샐러드 위에 파슬리 약간을 솔솔 뿌려주세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여기에 식빵 두 장을 넣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앞뒤로 노릇하게 잘 구워진 빵은 모두 꺼내주세요. 식빵에 고구마 샐러드 적당량을 올려주세요. 이 위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올려주시고요. 식빵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고구마 샐러드 샌드위치 완성! 짜잔! 정말 맛있어 보이죠? 고구마 두 개는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겨 준비해 주세요. 고구마는 금방 쪄지고 나중에 으깨기 쉽도록 이렇게 작은 크기로 깍둑 썰어 주세요. 냄비에 물 4컵을 넣어 주세요. 찜기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자른 고구마를 모두 넣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10분, 중불로 줄여서 약 6분 정도 쪄주세요. 중불에서 6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고 고구마가 다 익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젓가락을 쿡 찔러봤을 때 부드럽게 잘 들어가면 고구마가 잘 쪄진 거예요. 고구마가 잘 쪄졌으면 불을 꺼주시고 모두 꺼내주세요. 고구마가 뜨거운 상태일 때 자르게 주세요. 으깬 고구마에 우유 한 컵, 계란 한 개, 밀가루 반 컵, 꿀 한 스푼, 베이킹 파우더 3분의 1 스푼, 소금 3분의 1 스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중불에서 팬을 달궈주셨으면 바로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식용유를 살짝 넣어주세요. 그리고 키친타올로 이렇게 닦아내주세요. 팬케이크 반죽을 한 국자씩 올려주세요. 이 상태로 약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약불에서 굽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구워주시면 돼요. 불의 세기에 따라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약 10분 정도 구웠다가 뒤집어서 약 5분 정도 구워주니 딱 좋더라고요. 앞뒤로 노릇하게 잘 구워진 고구마 팬케이크는 꺼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죽을 올려 구우실 때 식용유를 추가로 두르지 않고 처음 상태 그대로 구워주시면 돼요. 완성된 팬케이크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주세요. 여기에 메이플 시럽 또는 꿀 3스푼을 뿌려주세요. 팬케이크 위에 견과류 약간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올려주세요. 짜잔! 정말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보는 것 이상으로 정말 부드럽고 달달하니 맛있는 고구마 팬케이크 만드셔서 집에서도 카페에 온 것 같은 기분을 즐겨보세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감탄하면서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간식이에요.